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의 예전 강의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2강 철새의 뉴스인데요. 이 영상의 순서는 우선 영상 없이 소리 파일을 먼저 듣는 부분이 있고 강의, 자막 영상, 주요 문장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소리 파일을 먼저 두어 번 듣기를 권하고요. 학습 순서를 조금 체크해 볼 텐데요. 단어랑 스크립트를 다 공부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듣기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단어 공부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실력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한 후에 소리 파일을 최소한 두번 정도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단어도 공부하고 본문도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단어와 스크립트는 강의 영상에도 나오고 영상 밑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최신 뉴스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screenjunggo.com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每年5月到8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洄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这几天，幼鸟已经出壳，一场群鸟抢鱼大战在青海湖边开始上演。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洄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吃饱了的鸟还把鱼带回去喂养幼鸟。在青海湖，每年有10多万只鸟儿来这里栖息繁育，而夏候鸟中绝大部分鸟都以鱼为食。由于高原湖泊水温低、盐碱度高，已经适应了盐碱湖水的黄鱼占到青海湖鱼类资源的95%以上。鸟类只能以捕食黄鱼为生，而这些鸟类又是狼、狐狸等野兽的口中美味。据了解，今年青海湖鸬鹚雏鸟出壳比去年提前10天，黄鱼洄游则比去年提前了11天。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上世纪80年代，由于捕捞过度，生态环境恶化，青海湖黄鱼资源从32万吨减少到不足2000吨，环湖物种也急剧下降。从2001年开始，青海湖加大生态保护，封湖育鱼。水域面积10年间增长了240平方公里。截至2014年底，青海湖的水鸟种类已经从上世纪80年代的164种刷新到222种。장문부터보도록하겠습니다.민물로수영해서돌아와서번식한다라는말이있었는데요.어디어디로돌아오다.수영을해서오는거니까요따오.또돌아오는거니까回요따오.라고하는데요.어떻게하면안되냐면요용따오하면안되겠습니다.용이목적어니까따오결과보호가붙지못하지요.뭐하고같은구조냐면10시까지자다해서睡到10点되는데睡觉到10点그러면안되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요용따오어디어디그러면곤란합니다.물을거슬러오다라는말이나왔는데요.전혀다른얘기지만니쉬들어가는말유명한말하나배우고가도록하겠습니다.양무운동을주도했었던좌종당이라는사람이자기자신을독려하는데많이썼던말이라고하는데요즘굉장히많이쓰이는말이지요.쉐루니쉬싱조부진저퇴.배움은마치물을거슬러서배를저어가는것과같아서나아가지아니하면가만히있어주면좋은데그렇지않고물러난다입니다.끊임없이앞으로나가야만제자리라도유지할수있다라는얘기지요.물고기를먹이로한다.두가지로할수있을텐데요.물고기자체를먹이로한다라고말할수있겠고,물고기를잡는것을생계수단으로삼는다라고할수도있겠지요.이부시위웨이성이렇게할수있겠고,전혀다른얘기지만좀비슷한구조로생겼으니까많이쓰이는이말도외워두시면좋겠습니다.민이시웨이텐.백성은먹는게하늘이다.今年青海湖鸬鹚雏鸟出壳比去年提前10天，黄鱼洄游则比去年提前了11天。올해청해호의민물가마우찌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작년보다 열흘 일렀는데요. 그러면 그 먹이가 되는 황위는 언제 돌아왔느냐 할것 같으면 여기에 즈어는 치우의 문어체이고 어떤 뜻이냐면 주어 강조입니다. 이 주어와 이 주어를 대비하는 거지요. 새끼 새가 미리 태어났어요. 그러면 마땅히 물고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 물고기는 언제 돌아왔느냐 할것 같으면 작년보다 열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식처럼 두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리아오제 주시 32만 톤에서 2천 톤이 좀안 되도록 줄었다. 한글도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따오갓 있는 것과 없는 것 몫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 32만 톤 减少 부족 2천 톤이라고 한다면 감소된 양이 2천 톤이 채안 되는 거니까 결론은 31만 톤은 넘는 게 되겠지요. 오늘 문장은 그게 아니고 결론이 2천 톤이 안 되게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32만 톤 减少到 부족 2천 톤. 결론이 2천 톤이 안 되게 남았으니까 31만 톤 넘게 없어진 거지요.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보다 열을 잃었다. 양이니까 언제나 양은 뒤로 간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比去年提前10天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청해호는 생태 보호를 강화했다인데요. 제가 오늘 한글을 확대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신 분이 많았냐면 쿠어다 생태 보호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쿠어다를 쓴다면 쿠어다 생태 보호 范围, 쿠어다 생태 보호 면积 이런 말들을 쓰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문맥상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였냐면 강도라는 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加大力度가 세트인 거죠. 그 정도를 강화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칭하이호 加大 생태 보호力度.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月到8月, 칭하이호 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 鸟类急需食物时, 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5월에서 8월이 되면 청해호는 여름 철새가 번식하는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류들이 급히 먹이를 필요로 할때 청해호에만 특별하게 있는 황위 잉어 종류라고 하는데요. 이 청해호가 물이 짜서요. 짠물에도 살수 있는 청해어 고유의 잉어 황위라고 하네요. 우리는 계속 그냥 황위라고 하겠습니다. 황위들도 민물로 돌아와서 후대를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这几天幼鸟已经出壳，一场群鸟抢鱼大战在青海湖边开始上演。 요 며칠 어린 새들이 이미 알을 깨고 나와서 많은 무리의 새들이 물고기를 앞다투어 잡는 대전이 청해호 호숫가에서 공연되기 시작합니다. 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洄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 기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첫 번째 무리에 물을 거슬러서 민물로 헤엄쳐 돌아와 새끼를 낳는 황어가 여기까지 회유하여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오래도록 기다리던 새 떼가 황어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吃饱了的鸟还把鱼带回去喂养幼鸟. 배불리 먹은 새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가서 새끼 새를 먹이기까지 합니다. 在青海湖每年有10多万只鸟来这里栖息繁育，而夏候鸟中 绝大部分鸟都以鱼为食. 청해호에는 매년 10여만 마리의 새들이 이곳에 와서 서식하고 번식하는데 여름 철새 중에 절대 다수는 물고기를 먹이로 삼습니다. 요유 高原湖泊水温低，盐碱度高，已经适应了盐碱湖水的黄鱼，占到青海湖
95%이상. 고온 지역의 호수에 온도가 낮고 알칼리 농도가 높아서 이미 짠 호수물에 적응된 황어가 청해호 어류 자원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鸟类只能捕食黄鱼为生. 그래서 조류는 황어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而这些鸟类又是狼、狐狸等野兽的口中美味. 이 조류들은 또 늑대나 여우 등의 야생 동물들의 맛있는 먹잇감이 됩니다. 据了解，今年青海湖鸬鹚雏鸟出壳比去年提前10天。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청해호의 민물 가마오찌 새끼새가 알을 까고 나온 것이 작년보다 열흘 앞당겨졌는데요. 단어가 나왔을 때 생경한 단어가 나온다면 한국어로 내가 그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민물 가마오찌 같은 경우는 별로 쓰지를 않고요. 새끼새는 쓰니까 이 단어는 낯설다고 하더라도 외워두는 게 좋겠고요. 루츠는 한번 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위回游则比去年提前了11天. 황어가 돌아온 것은 작년보다 열 하루가 일렀습니다. 则는 주어 강조, 앞에 나온 주어와 대비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 다음 달에 청해호에는 한글이랑 너무 똑같죠? 물 반, 고기 반의 장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上世纪 80년대 由于捕捞过度生态环境恶化 青海湖 황유자원 从 32만 吨 减少到不足 2000 吨, 环湖 物种 也 急剧 下降. 지난 세기 80년대에 너무 과도하게 포획해서 생태 환경이 악화되어서 청해호의 황어 자원이 32만 톤에서 2000 톤도 안 되게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수를 둘러싸고 번식하는 호숫가 생물들도 급격히 그 수가 줄었습니다. 从2001年开始，青海湖加大生态保护，丰湖鳉鱼、水域面积10年间增长了240平方公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청해호는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호수를 막고 물고기를 길렀는데 호수의 면적이 10년간 240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 截至2014年底, 青海湖的水鸟种类已经从上世纪80年代的164种刷新到222种. 2014년 말까지 청해호에 있는 물새 종류가 이미 지난 세기 80년대의 164종으로부터 222종으로 쇄신되었습니다. 每年5月到8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这几天，幼鸟已经出壳，一场群鸟抢鱼大战在青海湖边开始上演。 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洄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吃饱了的鸟还把鱼带回去喂养幼鸟。在青海湖，每年有10多万只鸟儿来这里栖息繁育，而夏候鸟中绝大部分鸟都以鱼为食。由于高原湖泊水温低，盐碱度高，已经适应了盐碱湖水的黄鱼占到青海湖鱼类资源的 95%以上。 鸟类只能以捕食黄鱼为生，而这些鸟类又是狼、狐狸等野兽的口中美味。据了解，今年青海湖鸬鹚雏鸟出壳比去年提前10天，黄鱼洄游则比去年提前了11天。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上世纪80年代，由于捕捞过度，生态环境恶化，青海湖黄鱼资源从32万吨减少到不足2000吨，环湖物种也急剧下降。 从2001年开始，青海湖加大生态保护，丰湖鳉鱼、
水域面积十年间增长了240平方公里。截至2014年底，青海湖的水鸟种类已经从上世纪80年代的164种刷新到222种。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每年五月到八月，青海湖都会迎来夏候鸟繁殖高峰。鸟类急需食物时，青海湖特有的黄鱼也开始回游到淡水河道繁育后代。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随着气温逐渐升高，第一批溺水游到淡水河生宝宝的黄鱼回游至此。等候多时的鸟群开始捕食黄鱼。鸟类只能以捕食黄鱼为生，而这些鸟类又是狼、狐狸等野兽的口中美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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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
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下个月青海湖就会呈现半河清水半河鱼的壮观景象。由于捕捞过度，生态环境恶化，青海湖黄鱼资源从32万吨减少到不足2000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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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